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디테일이 살아있는 박근영 부장님.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오늘 시장을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뭐 많이 걱정을 하시고 시작을 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장 시작했을 때 주가가 뭐 갭상승 시작했습니다. 네. 이후에 2,730포인트 가까운 뭐 상승을 보인 이후에 뭐 장중에 사실 오늘 별다른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외부 관련된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12시 15분 경에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하락 전환까지 갔는데 네. 중요한 지지 라인인 3일째 지켜지는 코스피 기준 2,700포인트가 일단 지켜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줬고요. 1시 40분 경 정도 돼서 선물 지수가 반등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이슈는 저희는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오후 3시경 정도에 AFP 통신이 인용되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외교적 해법을 찾을 준비가 됐다라는 AFP 통신이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3시쯤에. 그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종가 무릎이 조금 편안하게 마무리되면서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선물 지수도 1% 가까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 오늘 아침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았던 이유를 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 좀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그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전일 오늘 이제 새벽이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서는 이제 2월 22일 2시 22분 경에 하필이면 그 비슷한 시간을 좀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시간대에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제재 소식을 알렸는데 그 제재 소식 내용을 들어보면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가혹하지 않았다라는 수위가 약했다. 안도가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여전히 기울이겠다고 이제 투자자를 좀 안심시킨 부분들이 좀 희망적이었고요. 또한 이제 금융 제재 대상에서 대형 상업은행들이 빠졌고 그다음에 국제 금융 결제망 그러니까 달러 결제망이죠. 그 스위프트라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퇴출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언급이 될 걸로 시장은 예상했던 모양인데요. 이 부분이 없었고요. 에너지 관련 제재도 노스 스트림 2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죠. 근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독일의 노드 스트림 관련된 이번에 두 번째 라인을 허가를 이제 중단시키겠다는 것이 사실은 시장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노드 스트림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지나면서 이제 독일 쪽으로 넘어가는데 맞습니다. 유럽 쪽은 뭐 천연가스나 워낙 이제 뭐 의존도가 워낙 높으니까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하겠죠. 불안한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관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그 지나가는 비용을 항상 줘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이거 뭐 쟤네들 가스관 지나가는 것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노드 스트림 2라는 라인을 거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가는 그 라인을 이미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만들었고. 다 이제 그렇죠. 이제 밸브만 네. 열면 가는 건데 네. 독일이 계속 이제 미국 눈치 보면서 그걸 이제 승인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일단 독일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허가 중단을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제재 수단인데 러시아 주요 인사에 대한 제재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첼시의 구단주죠. 네. 그 재벌이죠. 아브라모비치 같은 경우가 2018년 이후부터 영국 정부의 뭐 주요 인사에 대한 제재 때문에 비자 연장 거절로 영국에 아직 입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뭐 수년간 지속되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은행 제재도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 VEB 그러니까 러시아 지방 개발 투자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미 이제 스파이 은행으로 의심받아온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의심을 받아왔던 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제재 내용도 뭐 특별하지 않았다 이런 시장에서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네. 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죠. 첫 번째 네. 표 제가 표죠? 하나 갖고 왔는데 오늘 표를 준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좀 비주얼 쪽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 뭡니까 이게? 예, 저게 뭐냐면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이제 서방 제재로 곤욕을 계속 치르면서 최근에 외환 보유국 구성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아. 보시면은 달러나 유로, 파운드, 그러니까 소위 주요 서방국들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줄이고요. 중국의 위안화 비중을 대폭 늘렸고 그다음에 금 보유까지 좀 이렇게 다 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가 비트코인 거래 합법화도 의회에서 이제 진행되는 쪽으로 가면서 달러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줄이는 듯한 또 의도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고요. 달러를 되게 눈에 띄게 줄이고 금을 되게 눈에 띄게 그렇죠. 늘렸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제재 중에 이제 그 달러 거래 그러니까 스위프트라는 이 달러 거래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이제 차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전일 같은 경우는 유가 거의 뭐 100달러 가까이 이제 장중에 올랐다가 뭐 90달러 초반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지만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윗골을 달면서 빠졌는데요. 주요 원자재 관련된 미국 시장에 관련된 주가들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어제 전일 주가에서.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이 좀 열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유가를 안정시키려면 빠르게 이제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이란이 좀 이제 증산을 해주면은 유가를 좀 막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란이 핵협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뭐 하루 100만 배럴 정도의 증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지금 러시아가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네. 산유 증산량인데요. 산유량인데 이 러시아가 글로벌 2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간 한 450만 배럴 정도 지금 러시아가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고요. 네. 지금 보면은 2위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저 밑에 보시면 9위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증산을 더 하면 센티적으로나 기본적으로 조금은 유가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추세를 보면은 과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이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움직이면서 사실은 어제 그 우리가 이제 새벽에 그 30% 이상 급락했던 러시아 증시 선물이 직후에 6%까지 뭐 급등세를 아래골에다가 쫙 올렸죠. 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루블화도 가치가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이제 8시쯤에 보니까 미국 주요 선물 지수가 또 플러스 반전을 보였다는 점도 국내 시장이 오늘 플러스로 시작했던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국무장관 회담이 이제 다소 23일, 24일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뭐 캔슬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장중에 특별한 이슈 없이 이제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되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중요했던 코스피 기준 2,700포인트 지지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 아래로 내려갈 때는 뭐 외국인이든 아니면 뭐 기관이든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군요. 뭐 기관 외국인들보다는 어쨌든 지지력이 대금 보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은 그렇게 썩 좋은 그 현물 수급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판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주 대규모로 뭐 몇 천억씩 1조 쉽게 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현물을 좀 팔긴 하겠지만 이제 선물로 이렇게 방어를 하거나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데, 아무튼 그 2,7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공방을 하면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 지지 라인을 상당히 좀 구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기본적인 뭐 설명 이렇게 좀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만한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섹터라든지 어떤 것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먼저 그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이슈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중 박스권 하단이 이제 한 360포인트 정도 수준이 코스피 200 정도 하단으로 보였고요. 최근에 저항대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373포인트 정도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그 박스권이 좀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수준이 되게 중요한 저항인데, 외국인 누적 선물 순매수가 2월 7일 날에 마이너스 6,121계약 정도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바닥을 이루면서 2월 21일 날 기준 2만 계약 부근까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이틀째 최근에 순매도를 하면서 이제 종가 기준 아니고요. 금일 오후 2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약 15,000계약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봤는데, 예, 선물 가격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크게 뭐 변동성이 없었다 보이는데요. 옵션 변동성이 좀 컸다고 봐요. 그래서 V코스피 같은 경우가 전일 장중에 26%를 넘게 상회를 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 200 지수가 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한 24% 정도 수준이 유지되면서 네. 다소 좀 변동성 지표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됐다는 부분은 향후에도 약간 급등락이라든지 변동성이 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한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외국인 2월 10일 만기 후에 콜옵션 누적 순매수가 금액이 21억 원 플러스입니다. 아주 뭐 소규모인데요. 풋옵션이 지금 459억으로 추정이 되면서 풋옵션 매수 금액이 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포지션만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쪽에 조금 배팅을 이쪽에 좀 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풋옵션 관련된 외국인들의 이 현재 뭐 입장 태도 요거는 뭐 약간 좀 해설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솔프로님이 좀 해주실까요? 지금 뭐 풋옵션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뒤에 대한민국 원탑 전문가가 지금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몰아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네. 오늘 보니까 그 장표 준비해 준 게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쭉 한번 네. 설명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미국 장에 대한 이슈도 좀 우리가 좀 사실은 고려를 안 할 수 없다 때문에 조금 가져왔는데요.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S&P500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 1월 3일 고점에서 10%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조정장 진입 신호가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의 이야기가 이제 미국장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대개 월가에서 중요한 지수가 S&P500 지수로 보면 4,222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하향 돌파하고 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형태가 완성되기 때문에 네.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놔야 된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선을 지켜낸다면 이제 쌍바닥 형식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간다고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쌍바닥이 되려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S&P 500 기준으로 4,222포인트가 중요한 지지가 되는지도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공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저희가 있다고 보잖아요. 다음 장표를 보여주시면. BCA 리서치가 이제 이야기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 났을 때 제한적인 공격이 있었던 경우에 전쟁과 관련해서 보면은 1949년 베를린 봉쇄부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까지 12번의 이상의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S&P 500 지수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주가 평균 하락폭이 10%.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네. 근데 이제 전면적인 경우에는 2차 세계 대전 등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주가 하락폭은 평균 13% 정도 나왔다는 게 13%. 이제, 예, 이 정도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전면전으로 좀 이루어지면 확실히 추가적으로 더 빠질 국면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고요. 다음 점표 보시면 예, 다음 점표 보시면 2014년 크림반도 당시에 이제 금융시장 변화와 현재 금융시장 변화를 이제 좀 약간 변화를 이제 저희가 보는 표가 이제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위에 표는 보면은 크림반도 분쟁 때 2014년 2월 20일에서 2014년 3월 24일 당시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의 금융시장 변화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는 오히려 한 달 동안 이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증시는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달러화나 원달러, 루블, 미국채 채권을 움직였는데 밑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 변화. 그러니까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은 채 안 되고요. 네. 한 2주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보면은 이렇게 현격하게 그때 당시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른 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당시 크림반도 당시와 지금 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네. 뭐 달러 움직임이라든지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한 달 뒤에 움직임을 조금 예측해볼 수 있는 네. 하나의 좀 지표가 될 수 있다. 전체적인 낙폭은 크림반도 당시보다 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 달 뒤를 본 거고요. 네네네. 지금 한 10일 정도니까 중간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어떤 과정 네. 중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좀 국제 정세 관련된 여러 또 준비들을 많이 좀 해주셨는데 또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지금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네네. 일단 이건 시간 있으면 조금 더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혹시 업종들 가운데 제일 뭐 강세를 좀 보였다든지 좀 특징적인 업종들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네, 뭐 특징 업종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간단하게요. 일단 뭐 조선 기자재, LNG, 뭐 가스관 사업 이런 것들 사료까지 전부 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이슈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한일 사료, 현대 사료, 선진, 뭐 GSE, SK가스 뭐 등등 중소형주들이 뭐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조선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패키지 기판도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LG이노텍의 반도체용 기판 FCBGA 사업 진출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LG이노텍과 삼성전기, 그다음에 심텍,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상당히 좋은 모습 계속 네. 보였고요. 철강 업종도 이제 시크리컬 업종 중에서 뭐 3월부터 이제 주요 철강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중소형 철강주죠. 세아베스텔, 뭐 세아제강, 뭐 포스코 강판, 화인베스틸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요. 네. 또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전쟁 때문에 EU 에너지 위기 대안책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뭐 동국 SNC, 뭐 상강 M&T, CS 윈드, 뭐 세진중공업, 뭐 유니슨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뭐 도시가스 관련된 섹터도 움직여서 대부분 다 오늘 보면 거의 테마성인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두고 뛰는데 김부겸 총리께서 이제 남북 러와 관련해서 가스관 사업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아마 장중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이스트리나 뭐 대동스틸, 휴스틸 같은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고요. 가스관을 러시아부터 북한, 지나 우리나라까지 네네네. 오는 네. 그 사업을 한다고요? 네. 그걸 이제 장중에 발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북러. 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십니까?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추진 그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테마성으로 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능형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인데요. 삼성전자 내 로봇 사업팀의 규모가 뭐 기존 대비
약 10배 정도 인원이 늘었다는 소식 때문에 로보로보, 그 다음에 에브리봇, 그 다음에 줌 인터넷, 셀바스 AI, 그 다음에 TPC 관련된 테마주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가 네. 오른 걸 보니까는 그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본행제 기업이 유독 많이 올랐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특별히 대우조선해양이나 다른 본행제가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조선적인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사실 뭐 섹터 애들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이제 스터디를 좀 해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유럽이 LNG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근본적인 라인인 것 같고요. 해상 LNG 운송량이 증가하면 뭐 결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국내 조선의 LNG나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될 거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단순히 논리만 갖고 이제 올랐다 보기가 좀 어려워. 니까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주가 좀 한번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을 때 네. 어떤 논리로 움직였을까 좀 지켜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글로벌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일본과 중국 조선업은 사실은 경쟁 구도에서 좀 이탈되는 분위기고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다 로컬에 치중하면서 글로벌 어떤 물량들은 사실 대응을 좀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경쟁 감소와 함께 이제 한국 조선소의 주력 분야가 이제 LNG나 LPG 선등인데 사실 그 두 개 분야만 놓고 보면 글로벌 100% 정도 수주를 거의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제 뭐 최근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친환경 선박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이제 시작이 친환경 됐었습니다. 친환경 선박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관련해서 너무 이제 이게 뭐 사실 위성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벙커 선유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폭탄 터진 것처럼 이렇게 막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위성에서 사진이 네. 찍힌다 그래요. 아, 위성에서도 벙커 시유를 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네. 엄청난 매연을 이제 만들어 냄새가 하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네. 연료를 교체하자 이런 아이디어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면서 환경 규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IMO 2030이라는 이제 글로벌 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하는 주요 선박의 전체 중고 선박량이 글로벌 약 2만 6천 척 정도가 대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11년 킬레인 기준으로 했을 때 신조선 계약된 선박들이 질산화물 배출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제어 엔진을 달았던 그 탑재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2013년도부터 인도가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8,400척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상 물량들은 추진 엔진에 대한 개조를 통해서 LNG 추진 선박으로 전환이 기술적으로 바로 가능하대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그러면 대상 2만 6천 척 중에 남는 배들이 지금 17,300척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실린더 헤드를 갖고 있는 기계식 엔진 사양이기 때문에 LNG 추진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중연료 저속 추진 엔진으로 탑재되는 신조선 선박, 그러니까 새롭게 조선 선박이 대체돼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저희가 조선주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17,300여 척이 LNG 추진 신조선 교체 수요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조선소가 거의 이걸 독점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수혜가 될 거다 이야기인데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뭐 저도 고객이 통영에도 계세요. 그래서 통영, 경남 예. 통영이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고객 만나러 이제 통영을 갔는데 진짜 현대사무중공업에 꽉 차가지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조선의 고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연평균 이제 국내 조선 산업이 연간 합계 선박을 인도할 때 몇 척 정도 연간 풀로 우리가 했을 때 몇 척 정도 인도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300척 정도가 풀이래요. 중간에 조선 소설이 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300척 정도를 인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 선박이 10년 동안 이제 IMO 2030을 만약에 규제를 받는다 했을 때 천천히 10년 정도를 간다 했을 때 그냥 산술적으로 해보면 3천 그렇죠. 그러니까 17,300척을 10년 동안 하는 거니까 네. 연간 한 1,500척에서 1,700척 정도를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물론 그게 정말 바꿔질지는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산술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간 300척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1,500척에서 1,700척 정도가 바뀌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수주라인이 계속 풀로 돌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 과거의 조선주도 상당히 좋았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작년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연초에 한번 조선주가 움직였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이제 그럼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 것이냐 보면 다소 조금 주가 상승이 조금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급하게 오른 면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세 가지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LNG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와 무관하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견조한 그 발주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한 20척 정도가 발주 나왔는데 작년이 65척인가 그게 뭐 신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벌써 20척이 되고 나니까 아마 작년 신기록도 올해 깨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 LNG선이라고 하는 건 추진선이 아니고 LNG를 실어 나르는 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LNG를 나르는 네. 선입니다. LNG 수송선. 있고 그것도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유럽이 아니면 미국이 러시아와 관련된 LNG 관련해서 어떤 뭐 확정된 게 없죠. 뭐 제재를 어떻게 가할 것인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른 것은 다소 조금은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격하게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서 아마 이런 제재가 장기화된다는 점을 시장에서 담보해 주지 않으면 업종 내 파급력이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오른 것에 대해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아,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네. 들고요. 시장에는 그런 네.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슈 됐던 게 보니까 독일이 이제 노드 스트림 2를 이제 일단 중단하겠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유럽은 사실 가스를 대부분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네. 그 저희가 PNG라고 부르고 한국이 갖다 쓰는 거는 액화시킨 LNG를 대부분 네네네. 쓰는데 이제 독일로 가는 PNG 파이프라인을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러시아랑 관계가 악화되면 유럽도 LNG를 잘 안 쓰는데 유럽은 LNG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좀 있었더라고요. 그럼 이제 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네. LNG를 사용하는 발주처가 대부분은 아시아 쪽에 있는 동아시아 3국들이 대부분 수요처였는데 그동안 LNG를 안 쓰던 같은 가스지만 네. LNG를 안 쓰던 유럽이 이제 혹시 LNG를 쓰게 된다면 네. 뭐 지금도 좋아지고 업황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해석들도 좀 시장에 오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우리 탁프로님도 아까 조선 관련돼서 네. 뭐 좀 아까 말씀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유, 말씀 다 잘 해주셔가지고 네. 뭐 오늘 오른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솔프로님 말씀하신 네. 그런 내용들. LNG선이 결국에는 유럽에서 발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파이프를 이용 못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긴장이 많아진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 논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오늘 뭐 사실 기관들이 오늘 엄청나게 조선주를 많이 샀어요. 외국인도. 근데 좋은 가격에 샀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 레벨에서 따라 만약에 가고 싶다. 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시고 네. 조금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보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오늘 올라서 PBR 1.5배고요. 네. 현대중공업이 한 1.7배, 8배 이 정도 되고 미포도 지금 거의 1.5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조선주가 PBR이 1.5배에서 2배가요. 2배가 거의 맥스예요. 미포 같은 경우는. 근데 미포가 2배일 때는 그때 수주가 65불 넘을 때입니다. 연간 수주가 2013년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작년에 현대미포가 한 45억 불 정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수주가 올라가긴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탱커가 메인인데 탱커는 하반기쯤에 나와요. 상반기는 지금 탱커 수주가 별로 없습니다. 발주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포가 PBR 1.5배에서 만약에 이게 2배를 간다. 그럼 2배면 1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려면 사실은 조금 그때보다 올해 발주가 좀 더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컨디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한국조선해양은 참고로 PBR 0.6배로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요? 네. 아, 그건 지주회사라가지고. 지주회사니까. 그 의미가 네.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아, 좀 해줘요. 네. 그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가지고. 아, 뭐 하는 회사? 네. 중간 지주회사 아닙니까? 한국조선해양. 네. 포트 공개 한국에만 있는. 한국에만 있는 회사죠. 아, 중간 지주회.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또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주를 딱 보다 보니까 이런 네. 말씀을 하신 분이 되게 재밌어서 한 가지 가져왔는데. 어제 종가 기준 종목별 연간 주가 수익률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7% 플러스, 7%. 그다음에 그 현대미포조선이 5% 플러스,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2%, 대우조선해양이 마이너스 4%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상승폭 순위를 보면 거꾸로 가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플러스 21.9% 종가 기준으로,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플러스 11.04%,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7.35% 플러스, 삼성중공업이 6.65% 플러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연간 기준 YTD로 많이 빠진 순서대로 오늘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게 그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많이 빠진 것도 맞고요.
아무튼 올해 모멘텀은 LNG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선 사이클은 올해는 LNG가 가장 핫한 사이클이에요. LNG 다음에 탱커. 컨테이너는 올해 안 좋습니다. 작년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LNG 쪽에 가장 특화된 회사들이 대우조선이고 삼성중공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좀 더 매기가 몰렸고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보냉기도 그런 이유로 오른 거거든요. LNG 네. 관련해가지고. 뭐 사실 뭐 그 SX 엔진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국내에서는 엔진 업체가 딱 두 곳뿐인데 상장사가 이곳 한 곳밖에 없으니까 뭐 그 영향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쏠림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던 보냉제 관련 주도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관련된 보냉제 수주잔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패키지 기판 관련돼서도 뭐 계속해서 얘기가 지금 며칠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괜찮았습니까? 네, 뭐 지금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기판 가격도 계속 오릅니다. 뭐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뭐 FCBGA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게 뭐냐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쉽지 않지만 단어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어디 쓰이냐면 CPU나 GPU 등 같은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수요처가 누구냐면 인텔이라든지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쪽에 있는데 물량 확보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속 사모으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근데 2020년 4분기에 기판 가격이 30%나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1분기에도 10% 상승하면서 좀 좋아지다가 최근에 가격 상승률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기판 업체에서는 호황이 계속적으로 되는 분위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공정이 이제 고도화되면 이런 게 있답니다. 기판 같은 경우는 더 넓어져야 된다고 해요.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기판보다 더 넓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적층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들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고는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계속 가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신규로 양산되는 캐파가 없을 걸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킨서스라든지 난냐 PCB 같은 경우에 캐파 증설이 올해는 아주 극소량 뭐 달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뭐 이비덴이라든지 싱코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말에 추가 캐파 물량이 나올 것으로 시장이 계속 얘기가 됐지만 초기에 또 수율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어떤 물량 증가가 사실 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판 공급 증가가 뭐 한계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고요. 기판 공급이 이제 수요에 대해서 뭐 적어도 공급이 한 수요 비해서 25% 정도 좀 굉장히 빠지는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패키지 기판 관련된 업황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기나 LG롯데 같은 경우는 좀 프리미엄급 기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낙수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아래쪽에 뭐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 뭐 코리아서킷 이런 업종들도 다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 가면서 중소형주들로 상당히 좀 탄력 있게 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전자가 태양광 사업을 끝냈습니까? 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 구조 조정을 굉장히 과격하게 하고 있죠. 뭐 스마트폰도 없애고 뭐 태양광 사업도 종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2020년까지 흑자를 유지했던 사업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대 시장 점유율밖에 안 되고 LG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쟁 격화 때문에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요. 그 태양광 패널 산업은 LG전자 입장에서는 연매출 8천억 대 정도 규모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1천억 정도 적자가 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021년 기준에 약 3%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를 뭐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인력이 해당 사업부가 이제 900명 정도의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절대 인원수로 본다면 사실은 좀 적은 편에 속해서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난하게 뭐 사업부나 관계기업 집에 재배치로 인해서 뭐 상당히 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벤트 관련해서도 지금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체질 개선 때문에 이제 사업을 접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4-5천억 정도가 뭐 세이브가 되면서 올라오는데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기판 사업을 접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면서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오히려 또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LG전자가 사실은 오늘 뭐 태양광 사업 종료를 하면서 영업이익단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영업이익단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분석되는 정도 수준의 상승폭이 보였거든요. 3% 네. 정도. 그래서 그 정도 반영이 됐다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래 사업이 뭐 로봇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스마트폰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시화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거기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오늘은 태양광 사업 종료는 반영이 됐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LG전자 제품들 이렇게 새로 사 보면
뭐라고 그러지? LG 뭐 홈 뭔가 이런 거 다 연결이 돼 갖고 뭐 냉장고든 아니면 TV나 뭐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IoT로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으로도 LG전자나 어쨌든 삼성전자도 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그 전에 보면 그 샤오미 샤오미도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뭐 체중계 뭐 가습기 뭐 하여튼 별거별거 다 연결됩니다 그쵸. 뭐 CCTV 뭐 이런 것까지 하여튼 그렇게 홈 네 아니 웃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네 웃겨가지고요 아우 차프님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LG전자 이제 아까 천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적자가 거의 틴 미드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엄청 많이 났었네. 예, 그래서 아마 약간의 영향이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전자를 보는 입장은 가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 돈을 쓰는 곳이 대부분 다 상품 쪽으로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을 포함한 상품 쪽으로 몰렸는데 지금 이제 팬데믹 시장이 조금 약간 변화되면서 올해부터 미국 시장도 변하는 게 상품 쪽의 수요가 서비스 쪽 수요로 자금 이동이 확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LG전자가 작년에 좋았던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이슈들이 다소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시장은 좀 변하고 있다는 점도 LG전자를 보는 관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드틴이라고 하면 십몇 퍼센트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10% 중반 이상 10% 중반 거의 20% 가까이 네, 20%에서 15% 사이 미드틴 아, 네. 로우틴이면 12, 13% 뭐 그렇죠, 10% 초반 네, 네, 하이틴은? 고등학생이죠?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18세 이하 18세 이하 네. 자, 우리 박근영 차장님과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상을 좀 봤는데 사실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 또 뒤에 계시는 또 게스트분들 계시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못한 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오시나요? 네, 금요일날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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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